일명 고 장자연 편지는 가짜입니다. 이는 고인과 관계가 없는 전 모 씨의 위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산 구치소 교도관이 작성한 접견 기록 내용에 자연이 편지 온 거 사실 퍼 온 건데 라고 면회 온 사람에게 얘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 모 씨는 현재도 위작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작하였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인 관련 신문 스크랩이 300여 장 발견되었고 면회 온 지인과 교도관에게 고인 관련 기사 검색을 요청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고인 관련 사실을 습득한 후에 언론에 공개된 고인의 자필 문건을 보고 필적을 연습하여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범행에 대한 조사와 판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명 연예인과 개인적으로 친하고 자신을 대단한 능력자로 믿는 과대망상 증상과 사고 과정의 장애를 보이는 등 정신분열증 초기 단계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원히 너의 아래 있을게. 하나 TV.